다름을 보이는 거 두 가지 이상 맞춰주시면 선착순 뭐 쿠션 세 세트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 두 대가 출고가 되는데요. 자, 모두 다 9인승 차량. 자, 9인승 차량의 시트 포지션도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석 쪽, 자, 이렇게 들어가서 착석을 했습니다.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이렇게 순정 새들 브라운 컬러,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은 새들 브라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운전석 착석했고요. 목 쿠션이 있어서 상당히 편하다는 거. 운전석은 이렇게 전동으로 시그니처 풀옵션이기 때문에 전동 레바 그리고 메모리 기능까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자, 2열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열에 9인승 순정 상태 예상 신발은 벗고 왼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열에 시트 착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9인승 상태고요. 성인이 탔어도 이렇게 널널한 공간 있고 무쿠션이 있어 상당히 편하고 커튼 조작 이렇게 할 수가 있는, 2열에 성인이 타고 앞쪽에 모니터도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는 포지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열 독립 시트로 들어갑니다. 3열 독립 시트에 또 앉아 봐야죠. 자, 3열 독립 시트, 지금 안 빼놨네. 자, 이렇게 빼놓은 상태, 등받이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에서는 이렇게 세 명이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있으면 성인, 머리를 안 닦고요. 성인도 충분히 장거리 운전해도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목에 뭐가 하나가 없네요. 목 쿠션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자, 이렇게 9인승 순정 시트, 1열, 2열, 3열 승차 해봤고요. 싱킹 시트는 이렇게 드러내면은 사실은 2열과 3열이 점점 앞으로 당겨서 승차를 해야 되는데, 성인이 승차할 때는 4열 싱킹 시트는 사실은 승차 불가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그래서 카니발 9인승의 가장 큰 장점은 둘둘둘 이렇게 3열 시트까지도 성인이 누워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게 9인승 두 개 차량이 있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다른 부분 맞춰주시면 선착순 세 분한테 목 쿠션 날아가는 이벤트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가시죠. 자,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새봄이 올 때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아트원 본점에 이렇게 두 대 출고 영상 담아야 됩니다. 자, 두 대 오래간만에 모두 ABP 컬러 보고 있습니다. 역시 외장 쪽은 동일하네요.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외부에는 사이드 스텝만 장착된 두 ABP, 즉 오로라 블랙펄 차량 오늘 영상 담을 건데요. 참고로 두 대 모두 동일한 9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 쪽에 약간 다름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 맞춰주시면 선착순 세 분한테 목 쿠션 증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시트 포지션도 보여드렸는데 카니발 직접 타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 쪽 GV237번부터 담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1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아, 좀 전에 본 차량은 시트 포지션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본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했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보조석 12.5인치 현재 유튜브 실행 전이고요.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바로 실행된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자,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바닥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 컬러는 다양합니다. 원하는 컬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2열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에 바깥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함인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2열 역시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를 유지했고 목 쿠션만 장착된 상태.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고 있고요. 하대는 베이지, 역시 원단도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대는 블랙과 베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자, 아트원의 자랑이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쪽 컬러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무시동 상태, 현재 지금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을 켜면은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 현재 이렇게 모니터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 아트원의 자랑이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소 2시간, 3시간 이상 이렇게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구조.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진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센터 쪽에 컬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3열 쪽 비춰봅니다. 3열 쪽은 2열 통로석 요트 바닥 따라서 이렇게 독립 시트를 유지하고, 4열 쪽에는 싱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석 커튼도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에 이렇게 2열의 평탄함이 요트 바닥, 목 쿠션,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다시 한번 비추지만 센터 쪽에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GV238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GV238 차량도 외장 쪽은 동일합니다. ABP 컬러,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요. 1열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역시 본 차량도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하이리무진은 오직 코튼 베이지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사실은 코튼 베이지 컬러보다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률이 더 많습니다. 자, 보조석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동일하고요. 1열의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되어 있고, 목 쿠션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 매트는 아직 선택 전입니다. 그리고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역시 동일합니다.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함인 요트 바닥, 역시 다크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띠가 앞쪽 GV237 하고는 틀립니다. 띠 색깔이 틀립니다. 분명히 또 역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2열 시트 역시 순정으로 목 쿠션이 제외된 상태고, 허니콤 블라인드 역시 하드 베이지 컬러, 그리고 원단도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차와 동일하죠.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의 자랑이라고 늘 설명했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등 커버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쪽 GV237 차량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두 차량 모두 살펴봤고요. 워낙 많이 출고되고, 또 역시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9인승 시트, 순정 시트 유지하면서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정도만 해서 출고해도 박수를 보냅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비추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비춰보겠습니다.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비춰봅니다. 후석 쪽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3D 트렁크 매트가 있고, 역시 3D 매트 아래쪽에는 순정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깔끔하죠. 3D 매트 요즘에 쇼핑몰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역시 동일하게 둘둘둘 독립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이 깔려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전이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옷걸이가 장착되어 있고, 상부 쪽에는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렇게 옷걸이 밑에 오미 실내등 켜주면은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이렇게 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앞차와 뒷차의 어떤 차이점 있는데, 빨리 두 가지 이상 맞춰주시면 선착순으로 목쿠션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앞 차량도 트렁크 쪽 열어서 비춰보겠습니다. 자, 앞 차량 현재 번호판 달기 직전이고요. 이렇게 싱킹 시트 아래쪽엔 유지가 되어 있고, 역시 둘둘둘 독립 시트 유지, 그리고 바닥 쪽엔 요트 바닥이 깔려 있고, 상부 쪽에는 역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옷걸이는 제외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9인승
차량, 즉 순정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출고되는 두 대의 ABP 컬러 차량 비추고 있습니다. 자, 모두 동일하게 작업은 되어 있는데 그 무언가 다른 점 두 가지 이상 맞춰주시면 선착순으로 목구션 세 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고 날씨는 나름 쌀쌀하지만 언젠가는 아주 밝은 봄 햇살이 비출 거라 생각됩니다. 자, 요즘 끝나지 않은 코로나, 그리고 특히 확산되는 오미크론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9인승 순정 상태로 유지되는 출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you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